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9학번 형광동아리 힙합동아리 워너패밀리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교입니다. 네, 워너패밀리는 현재 음악팀이랑 댄스팀으로 나뉘어서 음악팀의 경우에는 랩, 힙합뿐만 아니라 이제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간혹 디제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댄스팀의 경우에는 이제 커버 없이 스트릿 댄스를 위주로 현재 다루고 있는 스트릿 댄스는 이제 락킹, 팝핀, 왁킹, 하우스, 브레이킹 등등 이제 다양한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워너패밀리는 학교 축제가 열리게 되면은 이번에 녹색지대 행사에서도 가요제와 댄스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워너패밀리 자체적으로도 일상맞이 주간이랑 그리고 대동제 때도 이제 공연에 참여해가지고선 워너패밀리 자체적으로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팀의 경우에는 광진구청에서 직접 먼저 컨택이 들어와서 버스킹을 진행하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클럽을 대관해가지고선 클럽 공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클럽에서 먼저 섭외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당 클럽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팀의 경우에는 그 연말에 공연장을 빌려가지고선 이제 자체적으로 정기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고 28개의 대학교가 참여하는 플로우메이커 주관 더 유니온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에는 광진구청에서 먼저 컨택이 들어와서 같이 음악팀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중앙밴드 동아리 소리터의 회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윤인경입니다. 소리터는 건국대학교에서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합주와 밴드 연습을 할 수 있는 중앙동아리입니다. 우선 저희는 신입부원이 들어오면 신입생 환영회라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 행사에서는 같이 신입부원들과 기존 부원들이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MT를 가는데요. 대성리나 가평으로 MT를 가서 친목을 더욱더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학생회에서 주최한 일상맞이 주간 행사에 참여해서 멋진 밴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리터의 정기 활동으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동아리나 다른 대학교들 밴드부들과 함께 연합 공연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부원들끼리 모여서 한강이나 학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서 팀별 합주 대결이나 인스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자체적인 활동도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리터의 최대 장점은 초보자들도 쉽게 입부하셔서 편하게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오디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1:1 레슨을 부원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같은 부원들끼리 서로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을 같이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합주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리터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쿠필의 회장 이나경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003년에 세레나데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쿠필이라는 이름으로 단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동아리는 일단 정기적으로 매년 2회의 연주회를 가지고 있고 지난 8월에도 39회 연주회를 가졌고 향후 2월에도 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립을 기념해서 창립제라는 행사도 하면서 크게는 1년에 이렇게 3개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이제 비기너부터 원래 계속 악기를 하시던 분들도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공연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동아리의 본질인 이제 친목도 다질 수 있어서 엄청 일석이조의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음악과 클래식을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친목을 다지고 싶으신 분들께 딱 제격인 동아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나래 회장을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2학번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리나래는 대중음악 창작 동아리로 콘서트, 작은 음악회, 그리고 학교 예술제인 성신이와 같은 정기 공연을 위해 합주와 스터디를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고요. 또 역사가 탄탄한 동아리다 보니까 내부 자작곡도 많고 또 작곡, 편곡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동아리입니다. 소리나래는 다양한 악기군 세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4월에 작은 음악회 그리고 6월에 콘서트를 여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피아노에 빠지게 되어 건국대학교 피아노 중앙동아리 선율의 회장직까지 맡게 된 화학공학부 18학번 이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피아노 연습 및 연주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고요. 이제 주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전에 동아리 부원들끼리 자유롭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은 연주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의 연습 결과를 뽐낼 수 있는 정기 연주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객, 가족이나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같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연주회라고 이제 타 학교 피아노 동아리와 교류하는 연주회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여러 학교 학우님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된 준비된 이 세 가지 연주회 제외하고도 추가로 기획해가지고 진행한 연주회들이 있어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 이전에 두 번, 중간고사 이후에 두 번 이렇게 총 학기에만 네 번의 연주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가 피아노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밥 먹고 피아노만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신입 부원들이 들어오면 기존 부원들과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갖는 우친바라는 친목 행사와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MT 같은 이제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피아노 중앙동아리 선율은 피아노를 사랑하는 신입부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있고 피아노를 좋아하는 학우분들과 함께 동아리 방에서 피아노도 치고 여러 연주회에 나가서 연주자로 참여하거나 관객으로 참여하며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졸업 후 이제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면 동아리에서 피아노와 함께했던 여러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도록 선율의 집행부원들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방울만 들어가도 넘쳐버리죠? 제가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되면 어쩌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20학번 김민솔입니다. 건대극장에서는 56기이고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영화학과 21학번 최은석입니다. 건대극장에서는 57기입니다.
네, 우선 저희 건대극장은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로 소속이 되어 있는 연극동아리고요. 주요 활동과 저희의 이제 주된 목표는 연극 활동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정기 공연과 비정기 공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 공연에는 봄에 진행하는 이제 신입생 워크숍 공연이 정기 공연의 하나고요. 그리고 가을 공연이 정기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정기 공연은 여름 공연이나 겨울 공연, 그리고 이제 워크숍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들을 자유롭게 희망자가 있으면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모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관극 워크숍도 있고 희곡 워크숍 등 다양한 워크숍들이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공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저희가 나누는 게 동아리의 주된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대극장이라고 하고 연극동아리라고 하면 연기에 치중된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의 홍보와 재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이라든지 어느 분야로 나가셔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게 될 때 일정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네, 여러분 길지 않은 대학생활 동안에 꼭 한번 무대에 서보는 것을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크지 않은 무대여도 정말 관객들과의 호흡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건대극장이었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